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식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뉴젠드 요 며칠 동안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예. 그 전까지 좀 라니뇨 현상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게 남극의 찬기가 이것도 내려오는 것 같아. 예. 적도 쪽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좀 날씨가 안 좋았는데 요 며칠 거의 뭐 동남아랑 비교할 건 아니고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막 그냥 얼음물을 달고 살았는데 호주는 더 덥죠? 예, 호주는 지금 더 더운 걸로도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 이제 호주 이민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이제 일명 이제 꽃들 봐. 호주에서 일단 우리말로 이제 나가리가 나니까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이민을 한번 마음 먹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병입니다. 한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도 병의 일종이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이민 온 계기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미국 이민을 신청했어요. 미국 이민 신청했는데 이게 고3 때 나온 거야. 영주권이. 그러니까 이제 형이랑 누나는 못 가고 누나 형이랑 누나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못 가고 저랑 어머님이랑 아버지랑 셋이서 갈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족이 떨어져선 안 된다. 그렇게 할순 없다. 그렇게 가정적인지 않으셨는데 그때 가정적인지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미국인은 고3 때 제가 나왔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 가고 싶지. 근데 그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혼자 어떻게 가.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민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때까지 좀뭐 그래서 안한건 아닌데 좀안 하다가 아니다 나도 먹고 살게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재수를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이민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군대 이제 갔다 와서 우연찮게 누나가 이제 여기 시집 와서 이제 살면서 제가 배낭여행 오면서 이민을 결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때는 이제 누나가 살고 하니까 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맨땅의 헤딩은 아니었지. 맨땅의 헤딩은.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26살 어린 나이에 이민 오게 됐지. 뭐 한국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간뭐 1년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뭐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왔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거라면 일찍 이민 온 거. 일찍 이민 온 거에 대해서는 그건 참 잘한 것 같다. 어차피 이게 좀 그냥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학교 좀 좋은 데 나오고 회사도 좀 좋은 데 잡고 그러면은 일단 한국에서 뭔가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뭐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 그건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이 한 서른 중반 후반 돼가지고 애들 보고 이러면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생활비라든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민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이미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민이란 건요. 좀 저는 그 26살 때 왔지만 이미 그 당시에 변호사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변호사 만나보고 아 이렇게 내 방향을 잡고 왔어요. 아 이민이라는 거는 100%는 없어. 누가 100%가 어떻게 있냐고. 이민이 100%가 있으면은 뭐 그게 이민은요 진짜 100% 영주권 도장 찍히기 전까지는 100%란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결혼도 안 했지 애도 없지 뭐 하니까 뭐 와봐야 지금 와이프랑 뭐 둘이 딸랑 오는 건데 결정하기 쉬웠죠. 예. 애가 있으면 또 애도 생각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쉽게 온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요즘 들어 이제 보면은 이제 이민 오겠다고 이제 호주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좀, 애매해지니까 이제 오시는, 여기로 이제 연락을. 그럼 약간 좀 호주는, 그러니까 오지 말란 거지. 35살로 제한해버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학을 와서 공부해가지고 마친 애들 니들까지는 우리가 테이크 해줄게. 근데 그냥 생짜로 오는 애들 있잖아. 애들 데리고 오는 애들 오지 말라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한마디 딱 그 뜻이에요. 그게 35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들 와가지고 일하는 건 상관없어. 일해. 하지만 영주권은 나는 너를 안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해외 노동자도 아니고 거기 거 얼마나 벌기 생활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처음에 우와 해도, 근데 우리나라도 연봉이 높아서 우아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필요한 인원들이 보면요, 기술직들인데 연봉이 세요. 근데 한국도 더 세. 근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내 집이라도 있고 전세라도 있고 있지만 여기는 굳이 주세를 내가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와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자 이민들이 잘, 그것도 영어도 잘 안 되고 가서 뭐 이렇게 돼서 안 오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신 분들 이제 많이 거기서 이제 많이, 그렇지, 나는 이렇게 노력하지. 원래 이민 1세대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들이 이민 1세대 와가지고 그래, 나는 좀 힘들지만 2세대나 1.5세대는 좋은 생활을 살아야지, 좋은 환경에서 일해서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1세대에서 사무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걸. 그거 우리 나이 때에서는 1세대 사무직으로 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던지,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제 노가다로, 노가다는 좀 많지 않지만 이게 있어요. 근데 노가다가 여기는 우리나라 그 생노가다는 아니야. 딱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일도. 제가 한번 어떤 일 있었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 페인트를 하는데, 이제 한국은 엄청 빨리 빼요, 차를 페인트 하면은.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취직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쫙 뺀 거지. 막 오는 거야. 다닥닥 다 빼버린 거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 온 거야. 이제 영어 안 되니까 제가 넣어줬으니까 이제 막 전화 오더니, 민 빨리 오라고. 빨리 좀 할 얘기가 있다고 딱 같이 했더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 이렇게 빨리 하냐. 이게 좋은 뜻이 아니야. 좋은 뜻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빨리 하냐.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밑에 애들이 컴플레인 한다는 거야. 왜냐면 쟤만 일하고 우린 노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원래 이게요, 정석적으로 하면은 한 판에 한 3시간 걸려요. 왜? 그랬더니, 건조하고 뭐하고 막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많이 빼면은 한 6판 정도 칠해요, 딱 그대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오자마자 올라오는 거 하루 10판이고 다 칠한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라. 하루에 몇 판이 시간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석으로 한국에 배운 친구라 모든 걸 정석으로 알고 있지만 야매도 할 수 있는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밸런스를 맞추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이 없더라고. 딱 보고, 야, 이게,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럼 나 좋지. 저는 뭐 너무 좋죠. 그러더라. 왜?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널널한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이에요, 일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노가다가, 이제 우리 말이 노가다지 그렇게 노가다는 아니야.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월급쟁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건 있죠. 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쪽에서 이제 좀 애매해지니까 연락이 오시는데, 빨리 오시면 빨까.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까 말까 이런 거보다는 생각을 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제 나이가 35, 37, 38, 40 되면은 인생의 황금기 40대를 누려야 될 때, 이때
40대고 50 전에 모든 거를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이럴까 말까 계속 하다 보면은 이두저도 죽도밥도 안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미천이 좀 있으면 좀 나쁘지 않지. 또 그럼 뭐 이래저래 또 해도 돼. 솔직히 뭐 돈 때문에 그러지 뭐 우리가 뭐 그런가.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오시는 분들 있으면 오시려는 분들 빨리 알아보실까. 알아보면 돼. 빨리. 그냥 그거 돈 안 들잖아. 이래저래 막 알아보고 귀동냥하고. 근데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뭐 잘 하는 유학원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게 유학원들 이런 데 이제 일부에 몰상식한 유학원들이 정보만 주고 이 유학 후 이민은요. 제가 진짜 강조하는데 유학 후 이민이야. 뭐가 중요해? 뭐 하려고 유학을 하는 거야? 이민을 하려고 유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유학에 치중을 해. 진짜로. 유학원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따면 유학원에서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더라라는 말만 하지. 그러니까 유튜브니 맨 보면은 입학까지 나와 있지. 이 사람들이 영주권 따는 거에 대해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가끔 있는 건 이제 오클랜드에 자기가 올려가지고 블로그에서 뭐 유학용으로 땄다. 딱 결론이 나온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뭐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름이 좀 알려져가지고 유튜브도 얼굴 내놓고 다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진짜 소문은 돌 수 있어. 이렇다더라 저 카더라라는 건 돌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거짓말 했다면요 저 장사 못해요. 진짜로. 예. 문 닫아야 돼. 내가 누구처럼 막 이렇게 따더라 저래 따더라라는 카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취업이 안 되고 그거 믿으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많이 안 와도 됩니다. 왜냐 지금 당신 하나 받는다고 다 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무실도 없고 운영하는 자금도 없어요. 뭐 내가 그렇게 다른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유학 안 해도 돼. 근데 한 명 하지만 유학원들은 틀리거든. 이 한 명 잡아트려야 또 유학원 또 운영이 되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분 중요해요. 한 분 상담에 대한 중요하지만 그분이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리기 원하지 그분 하나 받아가지고 큰 도움 안 돼요. 예. 저는 뭐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월급 줄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제가 경비 처리하고 다니면 되는데 나쁘지 않아 저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될까. 그걸 또 생선 가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다 그러지. 아니 생선 가게 가서 이 생선 좋아요 저 생선 다 좋다 그러지. 그럼 나쁘다. 그거 빨리 안 그거 썩으면 내일 갖다 버리고 내 직원이랑 가게 샵돈 운영비 내야 되는데 말이 돼? 결론은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체크한 거야. 나중 가서 이러니 저러니 1년 뒤에 가가지고 물타기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들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자기 자신이 체크를 잘 못했다고 나 땡땡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런 전화들이 지금도 많이 옵니다. 잡을 연결했는데 이게 뭐 왜냐? 한국에서 잡 연결할 때는 뭐 모르거든. 이거 다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연락 많이 오. 무조건 잡만 해주면 갈게요. 이게 오면요 나중에 영주권 이게 사람이 앉으면 늦고 지금 누우면 자고 싶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오면은 영주권 생각나거든. 사람들은 그거 영주권 못 받는데 얘기 있다 보면은 6개월 1년 지나서 얘기하면은 유학원 이런 데 에이전시한테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잡해준다고 주는데 영주권이 없어. 3-4천만 원 영주권은 한국인 사람 다 병신이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 물타기가 돼버리면요 애매해져요. 모든 게 책임 소지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다음 달 유학 후 이민할 땐요 유학에 치중하지 말라고. 이민에 치중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이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주저히 떠들었는데 이민은 병이다. 오려고 맘먹어서 와야지. 끝장을 봐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찍 이제 빨리 결론 내리시고 그거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 보면은 빨리 안 가려면 안 가려고 딱 결론을 내든지 가려면 가려고 결론을 내든지 하는 게 피차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제가 영상을 들었는데 어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